코로나19로 멈췄던 제13회 원주 시장배 장애인 탁구 대회가 2년 반 만에 개최됐습니다. 전우주 기자가 전합니다. 탁구공을 상대편 네트로 넘기면서 공을 주고받는 선수들의 움직임은 사뭇 긴장감이 넘칩니다. 19일 원주시 종합체육관에서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주최한 제13회 원주시장배 장애인 탁구대회가 개최했습니다. 전국 230여 명의 선수와 자원봉사자, 진행요원, 보호자 등 총 인원 450여 명의 규모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 확대 및 경기력 향상과 탁구대회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갈고 닦았던 기량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껏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또 성적도 중요하지만 또 한 번도 다치시는 일이 없도록 건강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원주시에 머무는 동안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열리던 대회가 지난 2019년을 마지막으로 2년 반 만에 열려 선수와 자원봉사자 모두 오랜만에 열린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가 빨리빨리 이렇게 좀 활성화했으면 우리 같은 선수들이 좀 선수 활동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선수끼리 결항도 많이 같이 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뿌듯하게 느껴져서 되게 보람차고 기쁜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로 인하여 장애인 선수와 일반 자원봉사자, 보호자 등이 하나가 된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